홍연출의 드림박스 안녕하세요 홍연출입니다. 오늘은 샤흘르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에 나오는 파우스트의 아리아 가지고 왔습니다. Salut de ma chaste et pure라는 곡인데요. 파우스트가 반한 마을 여인인 마르게리트의 집 창문 아래에서 부르는 유명한 카바티나입니다 그러면 함께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Tel trouble inconnu. 미지의 어떤 혼란, 불안 이런 것들이 무나를 나를도 되고 나에게도 되는데 이건 인칭 대명사 클립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나를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p é n r e 파고들다. 어 그래서 나를 파고드는 이 미지의 감정이 대체 뭐지? Je sens, 나는 느끼는데 라무 사랑을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 sans p a r e i de mon être. 나의 존재를 온통 점령한 아주 이렇게 차지한 그런 사랑을 나는 느낍니다. Quel trouble inconnu me pénètre. Je sens l'amour s e m p a r e r de mon être. Quel trouble inconnu me pénètre. Je sens l'amour s'emparer de mon être. Oh, Marguerite, Marguerite, à tes pieds, dans les me voici. 무는 나에게 내게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v o i 랑 같이 쓰이면 그냥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마르게리트 내가 지금 당신의 발치에 여기 있소. 지금 마르게리트 내네 창문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오 마르게리트 아떼비에 me voici 오 oh, 마르게리트 아테피에엠아씨살루 안녕 드멜 샤스테 퓨르 순결하고 순수한 저태가 지금, 여자가 이쁘니까 여자가 사는데까지도 뭔가 상서로운 그런 심상치 않은 곳으로 이렇게 자꾸 묘사를 하는 겁니다. w h e r e 어디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대명사인데요. 이 저택이 또 어떤 저택이냐면, innocent, 순수하고, divin, 순고한, une, 암, 영혼의, 네,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죠. 영혼의 presence, 존재가, 스드빈 감파된 그런 저택이다. 이게 뭔 말이냐? 그 순수하고 순고한 영혼이라는 거는 내가 폭발진 그 여인 마르게리트를 얘기를 하겠죠. 이 마르게리트의 존재가 느껴지는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이요 Salut, demeure chaste et pure, où se devine la présence d'une âme innocente et divine. Salut, demeure chaste et pure. Salut, demeure chaste et pure. Où se devine la présence d'une âme innocente et divine. Que de richesse! 여기서 끄는 그냥 감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해석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세트 뽑을 때 이렇게 가난하지만 거기 안에서 느껴지는 화려함, 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밑에도 스해위이 작은 골방에서 느껴지는 끄드 펠리시드 행복이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풍족함이 느껴지고, 작은 골방이지만 아주 행복한 것이 느껴지는구나. 어, 이런 표현을 보니까 이 집이 아주 의리으리한 저택은 아니라는 걸알수 있겠죠. 조금 누추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Que 그 de richesse en cette pauvreté, on se réduit que de félicité. 여기서 성악가들이이으 이, 악상대기 으 위에 이렇게 엑센트처럼 그려져 있는 으 악상대기를 발음하면서 좁혀서 발음한다고 이에 가깝게 발음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이라고 발음하시는 것보다 에로 들리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de richesse en cette p a u v r Que de richesse, que de richesse sans cette pauvreté. On se réduit que de félicité. Au oh, nature, c'est la parou cogia. On ne tu la f i e si belle 네가 여기서 너는 자연을 봤죠? 자연, 아주 전능한 그런 큰 존재 가 fi 여기서는 faire 동사 뭐뭐하다, 만들다 이런 동사의 단순 과거입니다. la 그녀를 si belle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든 장소가 바로 저기 저 방이구나 au oh, nature c'est la Que tu l a fit si belle. Oh nature, c'est là que tu l a fit si belle. C'est là 또어 거기래요. 또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cet enfant 이주어의 뒤에 동사 두 개가 걸립니다. a dormi 그리고 a grandi 이렇게 두개의 동사가 걸려 있어요. 먼저 앞에부터 살펴보면 s o u ton e l l e 너의 날개 아래에 a dormir avoir plus p p 형태 복합 과거죠. 네, 관련 클립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의 날개 아래 그 아이가 잠이 드는 곳이 바로 저기구나. 그리고 sous tes yeux, 너의 눈 아래, 너의 시선 아래 à grandir avoir plus pige어 성장하는 그녀가 성장한 그런 장소가 바로 거기구나. 거기서 그녀가 잠을 자고 자랐구나. C'est là que cet enfant a dormi sous ton aile. A grandi sous tes yeux. C'est là que cet enfant a dormi sous ton aile, a grandi sous tes yeux. Là, 그리고 거기인데 또 어떤 거기냐? De ton haleine, 너의 입김, 숨 이런 걸로 envelopant. 어, e n v e 감싸다. e 벨 v e 그러면은 봉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감싼대요 뭐를? 소남, 그녀의 영혼을 감싸서, 아베카 c a 사랑으로, tu 에 i 누이 p 라팜 어, 그 여인을 성숙하게, 피어나게끔 니가, 여기서도 또, 나듀르를듀로 받고 있죠. 그래서 자연, 아주 큰 힘이 그녀를 여인으로 성숙하게 만들었대요. 음, 근데 c e t un j e de cieux 그녀는 그냥 여인이 아니고 un jeu de cieux 하늘의 천사였던 그녀를 어,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런 여인으로 네가 만들었구나. 원래는 마르게리트가 천사였을 거라는 그만큼 이쁘다, 이렇게 내가 푹 빠져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La que de ton haleine enveloppant son âme, tu fis avec amour épanouir la femme en cet ange des cieux. 여기서 avec amour는 tu fis avec amour 이렇게 연음을 해도 되고, tu fis avec amour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양쪽 다 틀린 거가 아니에요. La Que de ton haleine, enveloppant son âme, tu fis avec amour épanouir la femme en cet ange des cieux. 셀라, 바로 저기야. Oui, 그래. 바로 저기가 그녀가 살고 있고 그녀가 나하고 자라고 이렇게 숨을 쉬는 그런 공간이야. 셀라, oui, 셀라. 셀라, oui, 셀라. 네, 뒤는 앞에 반복입니다. Salut, demeure chaste et pure. Salut, demeure chaste et pure. Où se devine la présence d'une âme innocente et divine. Salut. Salut, demeure chaste et pure, où se devine la présence d'une âme innocente et divine. 네, 이렇게 함께 살펴보셨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딱 고작인 것 같아요. 여자한테 반해서 그 여자가 사는 집을 아주 신성한 곳으로 그렇게 만들면서 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